도시에 과천 의왕 사업단 건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냐면요, 여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권성은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보니까 건물 주변으로 택지도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여기는 뭐 아파트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정부 과천청사 남측에 교통과 주거 그리고 친환경 조건을 갖추고 미래 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아, 지식정보타운. 네. 우리가 흔히 지정타 지정타 하는 곳이 여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주택 공급 외에도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총 지식산업용지 35개 필지 중에 24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넷마블이나 비상에듀, 펄어비스 같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 들어오고 나면 100여 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확충은 물론, 그리고 자족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택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정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돼 있고 또 올해 일정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3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지금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8,474가구 중에서 1,398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분양된 게 있나요? 올해 2월 달에 민간 공동사업으로 1개 블록을 분양을 했고요. 올해 연말에는 신혼희망타운 2개 블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대장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입지도 좋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과천 공공주택지구도 그렇지만 여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사한 한옥집 앞에 와 있는데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기는 과천시에 있는 추사박물관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뭐 작품을 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분이 또 머물던 곳이고. 네. 아, 여기는 길 건너편이 과천 주암지구라는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길 건너편에서 서쪽으로는 과천지구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계부까지가 과천 주암지구이고요. 북쪽에는 그 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까지 경계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규모가 작지 않은데, 네. 이 과천 주암지구는 어떤 택지인가요? 네, 과천 주암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서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에 93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에서 5,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택 외에 뭐 다른 기업들이나 뭐 그 다른 시설들은 안 들어오나요? 현대차와 LG전자가 있는 양재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자리와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큰 도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는요, 총 7,1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남훈 차장님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놀이시설, 네. 문화시설, 네. 공원, 놀이공원이 그냥 내 집 앞에, 네, 커뮤니티 시설처럼 들어서 있다. 맞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진짜 큰 매력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가장 큰 매력,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가장 먼저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등 3개의 지하철역이 대지 안에 입지해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양재IC 등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 좋다. 네. 교통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과천국립과학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나 청계산 그리고 관악산이 가까워 자연의 쾌적함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천이 인구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보다 다양한 기능과
기업들과 시설들이 들어서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과천의 대규모 택지 세 곳을 둘러봤습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지정타, 주암지구까지 총 2만 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에 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은 규모인데요. 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앞으로 서울 접근성 좋은 신도시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천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